스노클링 하시네. 이야, 재밌겠다. 장호항 갈 필요 없다. 포항으로 어딨어? 다만 해변이네. 예, 안녕하십니까. 고캠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방송까지는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장 위주의 무료 노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번 5회차 방송부터는 캠핑보다는 차박을 하기에 조금 더 좋은 곳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와 있는 곳은 여기 포항 칠포 해수욕장하고 이가리 가니 해변 사이에 있는 오돌이 가니 해변입니다. 오돌이 가니 해변. 제가 이곳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물이 여기는 상당히 깨끗하고 그리고 포항 쪽 해변 중에서 유일하게 저쪽 저 바위섬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스노클링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노클링 하기에도 좋고 다른 타 해수욕장에 비해서 이렇게 수심도 깊지 않아서 아이들하고 와서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물이 이야, 물 진짜 깨끗하다. 진짜 깨끗해. 보이십니까? 물 깨끗하죠? 편의시설은 여기 커피숍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펜션도 많고 쭉 보시면 커피숍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편의점도 있고 저기 보시면 또 GS25도 있고 저 GS25 앞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있습니다. 자, 화장실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음식물 저기 버리시면 되고요. 화장실도 보통 수준의 화장실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샤워장이 있긴 있는데 아마 여기는 여름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 아마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쪽 좌측 끝단에 저 산책길이 있는데 저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들 회로질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저쪽에서 보는 아담한 오돌이 간 해변입니다. 아이고, 우리 친구들 물놀이 하네. 아빠! 여기 옛날에 펜션이 있는데 펜션이 폐허가 되어버렸네. 저 끝에 파라솔 피고 선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용한 곳을 원하신다면 백패킹 텐트 한 개 가지고 여기서 텐트를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곡에는 물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닷가에 오니까 물 걱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편의시설 저 공중화장실은 해변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변 중간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 뒤편에 보시면 여기 GS 편의점이 하나 있고 필요하신 물건을 여기서 사시면 되고요. 편의점이 주차장 좌우로 해서 한 두세 군데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가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도 또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통닭집 피자집 커피숍이 많고 여기가 의외로 커피숍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숍
쉬시다가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치킨, 피자. 네. 그리고 여기가 원래 처음 생긴 카페인데 이름이 고래카페라고 오늘 장사 안 하나? 여기서도 온수 샤워가 되네. 튜브 화장실. 오늘은 쉬는 날이네. 원래 요 고래 카페가 아마 오도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커피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민박도 같이 합니다. 고래 민박. 그리고 이제 여름이다. 여름이 되다 보니까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리뷰가 아니고 소개를 해드린 것도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아침에 일찍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아침 일찍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시원할 때 소개를 해드리려고 소개를 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더워서 지금 땀이 뻘뻘. 이야, 물 진짜 깨끗하네. 이야. 스노클링 성지 맞구나. 맞아. 그리고 지금은 여기 물이 좀 빠져 있는데 물이 좀 차오르면 여기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그럼 차량을 뒤쪽으로 바짝 주차를 하시면, 주차를 하시고 트렁크 문을 열면 바로 앞에서 바닷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다와 가장 가까운 차박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치는구나. 아, 이거 진짜 땡땡이 치고 싶다. 땡땡이 치고 싶어. 지금 11시가 다 돼갑니다. 11시가 다 돼가니까 해수욕장 오시는 분들이 하나 둘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잘 놀고 있고. 자, 오늘은 여러분께 칠포 해수욕장, 올포 해수욕장 사이에 있는 오도리 가니 해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노클링도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도 너무 깨끗하고 멀리 가시지 마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제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더 나온 곳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